그 내 그림의 이제 주제는 주로 한국적인 이미지, 그 막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또 민속 신앙 비슷한 이런 한국적 소재를 주로 테마로 잡았습니다. 그 이제 특히 그 나비하고 박쥐 문양은 그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그 높은 차원의 하나의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면은 천안통의 상징이 이제 나비고 천이통의 상징이 이제 박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태극 문양도 들어 있고 뭐 연꽃 문양 그다음에 뭐 만다라 그 꽃 문양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어서 또 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를 형상화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그 상위의 어떤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의 한 과정으로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 그림을 또 가져가는 분들은 그게 다 그 부적과 같이 가정의 그 행운과 그 저 부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뭐 잉어라든가 잉어 낚는 것이라든가 망양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.